미미하게 그지없는 금액이죠. 그것도 다 소송 이겼을 때 얘기고요. 야, 김정호. 저건 왜 또 산통을 깨고 있어? 또 엄밀히 따지면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책임 담보기간이 지난 지가 오래입니다. 준공된 지 16년 된 아파트에 사람이 안 사나요? 피해구제에 대한 권리가 없나요? 아니 이거 소송하다가 소문나서 괜히 집값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? 그래 천만 원 받자고 무슨 소송 소리야. 소송 소리는 아예 때려쳐. 하지마. 생활소음과 같은 생활의 입침해로 발생한 아파트 가격 저하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. 이것도 말만 뻔지르르 하지. 집값 하락의 원인이 층간소음 및 그 관련된 소송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야, 너 어디로 올라와? 이 계약 위반이야, 이거. 와줘도 모자란 마당에 왜 방해를 해?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니까. 네가 책임질 일을 만들기 싫은 건 아니고. 네가 그랬지.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까지 안 가게 하는 변호사라고. 앉아봐. 그래. 공익을 위해서 너랑 나랑 몸 바쳐서 일하고 저 사람들은 그 모습이 갸륵해서 이 골치 아픈 소송에 비용과 시간을 쓴다고 치자.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고작 몇백? 그게 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까치발 들고 돗닦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세월에 대한 보상 끄트머리라도 된다고 생각해?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? 아무것도 안 하자고? 난 이거 파면 팔수록 국가 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. 넌 이게 말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냐? 아니,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가 아니라 당장의 자기 삶이 나아지는 거야.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저 사람들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? 어, 전혀. 네 삶도 그렇고. 그래서 너는 이 옥탑방에 갇혀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? 그게 네 삶을 위하는 거라서? 어.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거든.